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페에서 이미시브맵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해서 뭐 금방 끝날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까 녹화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네, 빨리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미시브를 넣으려면 이미시브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시브 레이어를 하나 만들게요. 에드핏 레이어에서 블랙 마스크 주시고 이미시브 넣을 그 마스크를 제가 직접 페인트로 그려도 되고 에드필로 이런 알파 문양 같은 거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드페인트에서도 이렇게 문양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에드페인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드페인트에서 뭐 그려서 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려서 하는 거는 일단 이렇게 그리고 싶은 부분에 가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 구역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그리는 거는 조금 뭐라 해야 돼,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선호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타블렛으로 찍은 다음에 쉬프트 누르시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형 형태를 만들겠다, 마스크를 이렇게 따겠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키보드 2번 누르면은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지우개로 또 이제 외곽 부분을 깨끗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건 지금 3D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3D 뷰에서는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2D 뷰에서 텍스처 뷰에서 해주시면은 좀더 깔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조금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서 마스크를 주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가 UV가 잘려 있어서 3D 뷰에서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낫겠네요. 이게 퍼스펙티브고 이게 오스그래픽 뷰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면 뷰예요. 그래서 평면 뷰로 칠하시면은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UV가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밑에 보시면 메쉬 와이어프레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쉬 와이어프레임을 좀 특별한 색으로 해줄게요. 파란색으로 하면은 대비가 돼서 좀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칠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접 칠할 수도 있고, 이런 문양 같은 거를 이제 넣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드래그 해서 여기 알파에 넣으신 다음에 1번 누르시고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찍어서 넣을 수도 있고, 각도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앵글에서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타블렛 사용하시면은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그 타블렛 그 판에다가 이렇게 패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패닝 하시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컨트롤 누르시고 이렇게 패닝 하시면 위아래로 하시면 이렇게 바뀌고, 좌우로 하시면 오퍼시티가 바뀌네요. 위아래로 패닝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각도가 바뀌니까 이제, 근데 이게 플로우도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오퍼시티가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절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상하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패닝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누르시고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표현해 주실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보다는 애드필에서 넣어주시는 게좀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뭐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문양 같은 거는 애드필로 넣어주시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드필에서 보시면, 아이고, 이 바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바코드를 드래그해서 여기 그레이스케일에 넣어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크게 들어가요. 2D 뷰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크기를 알맞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여기 타일링에서 논으로 바꿔주시면은 하나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우선 이렇게 트랜스폼 조작이 가능해요. 스케일도 가능하고 로테이션도 가능하고 무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특정한 문양을 넣어주실 때는 애드필? 이 애드페인트가 아닌 애드필로 넣어주시는 게좀더 편하고 직관적으로 넣고 싶은 곳에 빨리빨리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이 부분에 넣고 싶다 그러면은 저 부분이 어딜까요? 아, 여기네요. 저 부분에 넣고 싶다 그러면 2D뷰에서 이렇게 넣으면 완전 깔끔하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싶은 부분에 제가 이거 UV를 그 자동으로 피는 걸로 펴갖고 너무 짜잘짜잘하게 펴서 이렇게 좀 찾기가 힘든데, 뭐 이런 단점만 아니라면 이게 훨씬 편하고 직관적으로 깔끔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시면 되고, 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이제 빛나게 할 건데요. 일단 이 앞에 레이어 앞부분으로 가셔서 이미시브를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다른 부분은 다 끄시면 되고, 이제 이미시브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시브가 여기 매터리얼에 없다, 여기 없다 하시면은 여기 텍스처 세팅에서 이미시브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미시브가 이렇게 없으면 여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스 버튼으로 이미시브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도 들어가죠, 이미시브가. 근데 이제 이미시브가 처음에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색으로 바꿔주셔야지 색이 나와요. 뭐 C를 누르시면은 제 이미시브 맵만 볼 수 있어요. 이미시브 맵만 나오는데, 일단 색을 M 누르면 다시 원래 매터리얼로 바뀝니다. 일단 전체적인 이 상자가 분홍색이니까 이미시브를 파란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뭐 어떤 색이 좋을까요? 뭐 이런 색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근데 이제 정확한 이미시브 색은 이미시브 맵에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정확한 색은 이미시브 뷰에서, 이미시브 이 맵에서, 뷰에서, 위쪽은 맵이죠? 여기서 보셔야 되고, 일단 이렇게 넣었으면 그 빛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빛은 안 나요. 그 엔진에서 이미시브 강도 조절하셔서 넣으셔야 돼요, 빛은. 여기서는 그냥 이미시브 맵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색하고, 이미시브 색하고, 이미시브 컬러랑 이미시브 맵만, 그냥 컬러, 이미시브 컬러 맵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사실 빛나진 않아요. 근데 그 빛나는 걸 미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에서 사실 조작을 해서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나는지 계속 그 수정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미시브 맵을 만드셔서 엔진으로 가져가셔서 엔진에서도 이미시브 컬러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컬러를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가져가셔서 인텐시티만 조절하셔서 엔진에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리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세팅에서 보시면은 여기 글레어라고 있어요. 이 글레어가 활성화, 처음에는 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글레어를 활성화를 하면은 이렇게 빛이 납니다. 빛이 나고, 우리 루미넌스를 이렇게 조절하면은 이렇게 빛이 나오고, 여기 쉐이더 세팅에서 여기 인텐시티가 있어요. 이미시브 인텐시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강도를. 여기서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뭐 조절해서
여기서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난 여기서 사진 찍고 싶다. 여기서 아이레이 렌더로 뭐 되게 느리네요. 이렇게 찍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서 저렇게 주셔서 찍으시면 되는데 엔진에서 이렇게 느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안 나와요.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엔진에서 느낌 보시고 다시 여기서 다시 수정하셔서 엔진에서 인텐시티 더 강하게 막더 넣으시고 계속 그렇게 작업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이 플레이어 때문에 지금 이 겉에 이빛 있죠? 이 플레이어 효과 때문에 더 때깔이 좋게 나오는데 엔진에서는 이런 플레이어 효과가 이렇게 있지가 않잖아요. 뭐 엔진에서 뭐 이런 플레이어 효과가 뭐 이렇게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다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분수처럼 뻗어나가는 플레이어 모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플레이어 모양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게임 엔진에 따라서 뭐그 프로젝트 엔진에 따라서 그건 다 다르니까 여기선 되게 때깔이 좋게 나오는데 뭐 엔진에 넣어보면은 별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경험상 엔진에서 이제 회사 엔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안 나오고요. 거의. 그리고 뭐 4폴 하실 때는 이제 언리얼에서 이런 플레어 효과를 제가 그 하시는 그 작업자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선 이제 이 플레어 쉐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블룸 이렇게 뭐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플레이어 모양인데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고 요 렌즈 플레이어 이렇게 뭐 크로스도 뭐 종류가 있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프롭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스샷을 이제 찍을 때는 이 아이레이 렌더러로 여기서 서페에서 찍던지 아니면 마모셋에서 찍어주는 게 가장 멋있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뭐안 써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미시브 맵을 뽑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미시브 맵이. 그래서 이미시브 맵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엔진에서 인덴시티를 좀 많이 주시면은 빛나게 나오긴 하거든요. 이런 플레이어는 없을지라도 주변광은 없을지라도 이렇게 빛나기에는 어느 정도는 빛나게 나오기 때문에 뭐 회사 엔진에서 그런 거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뭐 개인적인 포폴이라든가 그런 개인작에서는 언리얼 엔진 쓸때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줄수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미리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 세팅은 그냥 디스플레이 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의미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꺼주시면 이게 이제 이미지 맵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직접 그릴 때는 페인트로 칠할 때는 페인트 쓰시고 직접이 아니구나. 직접 그릴 때는 페인트 쓰시고 이런 문양 같은 거 넣으실 때는 만들어진 문양을 넣으실 때는 필로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이 애드필 모양이죠.
요걸로 해서 요 문양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일링에서 논으로 해주시면 하나만 쓸수 있죠. 그래서 문양을 넣으실 때는 에드필로 넣어라.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거운 작업하세요.